50에 취해 50살을 기점으로 인생 전반전이 더 행복할까요? 아니면 인생 후반전이 더 행복할까요? 이에 대한 답은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지만 인생 후반전이 훨씬 더 두렵고 더 불안하다 합니다. 그런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릴 다섯 가지만 미리 준비하시면 인생 후반전을 더 행복하게, 더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일주일 정도 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출발하기 전부터 준비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 비행기도 알아보고 표도 예약해야 하고 숙박시설도 알아보고 예약해야 하죠. 그리고 어느 지역에 갈 것인가를 보고 그곳은 어떤 곳이고 어디를 갈지도 알아보고요. 그곳에 구경 갈 곳도 사전에 알아보고 여행지의 맛집도 열심히 알아봅니다. 이렇게 짧은 해외여행 한번 가려고 하면 정말 몇 주 전부터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이처럼 단 일주일의 여행에도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한데 한평생을 사는 인생길에 은퇴 이후에 대한 계획은 100배 이상의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은퇴가 3년 정도 남았다면 현재 자신의 은퇴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남은 3년 동안의 기간에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어 저축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제한되어 있는데 평균 수명 증가로 노후 생활은 계속 길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길어진 노후를 오늘 알려드릴 몇 가지만 준비하면 인생 전반전보다 후반전을 훨씬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는 NH투자증권의 100세 시대 행복리포트 중 노후전략 리포트의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1. 연금으로 은퇴생활비를 100% 충당할 수 있나? 인간의 근로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70세 이후에는 근로소득으로 계속 돈을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은퇴준비는 매월 고정적인 수입이 창출되는 연금을 활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노후생활을 준비하는데 부족합니다. 만약 부부 중 한 사람만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해도 부부기준 최소생활비의 절반도 충족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방문하면 통합연금 포털의 내 연금조회 화면을 통해 본인이 가입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가입하고 있는 연금으로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가입하고 있는 연금으로 은퇴 후 생활비를 100% 충당할 수 없다면 은퇴 시점을 늦추고 추가적인 일자리를 구하여 근로소득을 올리거나 집의 크기를 줄여 작은 집으로 이사하여 만든 목돈으로 임대소득이 나오는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또는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노후생활비를 추가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 퇴직 후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 소득 공백기를 대비할 수 있는가? 직장인들의 평균 퇴직 연령은 50대 중반인데요. 국민연금 수령은 65세로 늦춰지기 때문에 약 10년 가까운 소득 공백기가 발생합니다. 이 시기를 심보리고개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소득은 없어졌는데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인 경우가 많아서 자녀교육비 지출은 계속됩니다. 따라서 한창 지출이 많은 50대의 직장에서 퇴직을 한 후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소득 공백기간 약 10년을 메워줄 수 있는 소득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목돈이 있어 여유가 있다면 매달 고정적인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즉시연금이나 월지급식 펀드 또는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 임대수익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간 동안에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같은 사적연금을 많이 가입하면 소득 공백 기간에 노후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충분한 소득원이 없다면 소득 공백기에 생활비 확보를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방안은 재취업을 하는 것입니다. 재취업을 통해 60세 이상까지 일하여 소득 공백기를 최대한 짧게 가져가야 합니다. 3. 자녀 지원은 어디까지 할 것인가? 우리나라 부모 10명 중 8명 이상이 자녀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녀 1명을 대학 졸업 때까지 지출하는 돈이 약 3억 이상 든다고 합니다. 이는 재수, 휴학, 어학연수, 결혼 등의 비용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그런데요, 결혼 비용과 주택 마련 비용까지 지원하면 자녀 1명당 최소 4에서 5억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자녀 교육비와 결혼 비용은 부부의 은퇴 후의 삶의 최대의 적입니다. 자녀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녀의 결혼 비용을 지원하지 말지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 부부의 합의가 꼭 필요합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앞으로 현실적으로 지원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자녀들과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자녀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비용을 절반으로 줄이고 나머지 반은 부부의 노후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에게 과도하게 투자하다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자식에게 짐이 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장래를 위한 투자와 자신의 노후를 위한 투자의 현실적인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퇴직 후 제2의 일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나?
100세 시대에는 오래 일하는 것만큼 확실한 은퇴 준비는 없습니다. 일자리는 금전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은퇴 이후 일은 가능하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합니다. 은퇴 이후에 소득이 적더라도 단순히 돈을 버는 활동보다는 평소 하고 싶었던 일, 인생의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층 중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비율은 61%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남성으로 국한하면 74.3%나 일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에 취업을 위해 긴 시간의 교육과 노력이 필요했듯이 노후 재취업을 위해서는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재취업을 잘하려면 퇴직 수년 전부터 일자리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야 합니다. 직장에 근무하는 동안에 장기간 계획을 세우고 평생 현역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받거나 자격증을 따거나 필요한 훈련 과정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 평생을 즐길 취미 여가 활동이 있나? 우리나라 5에서 60대는 평생을 바쁘게 일하느라 이렇다 할 취미나 여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가를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문제는 은퇴 후의 행복과 바로 직결됩니다. 은퇴자들의 여가 활동은 TV 시청이 46.4%로 거의 절반이고 그 다음은 인터넷 SNS 14.4%, 산책 4.3% 순이라고 합니다. 활기차고 의미 있고 즐거운 노후를 위해서는 TV 보는 시간을 줄이고 의미 있는 여가 활동을 개발해야 합니다. 산책, TV 시청, 인터넷 검색, SNS 등의 일상적인 여가만 즐길 것이 아니라 삶에 활력을 주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목공, 원예, 악기 연주, 자원봉사 활동 등의 의미 있는 여가를 개발해야 합니다. 의미 있는 여가란 높은 수준에 도달하려면 장기간 기술, 지식, 경험이 필요하지만 매우 높은 성취감과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여가 활동을 말합니다. 여가 활동은 은퇴 후 시간적 여유가 될 때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역에 있는 동안 평생을 즐길 수 있는 취미나 여가 활동을 찾아보고 다양한 시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나요? 인생 후반전을 더 행복하게 지내고 싶나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린 은퇴 전에 꼭 챙겨야 할 다섯 가지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인생 후반전은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나 깁니다. 인생 전반전을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은 인생 후반전의 행복으로 보상받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준비만 제대로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인생 전반전보다 훨씬 더 풍요로워질 거예요. 감사합니다.